시작하자. 갑시다. 엎드려서 자, 엎드려서. 눈치 보면서 막 이러고 자지 말고. 엎드려서 자. 아파, 아파. 해봅시다. 39번. 35분에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왜요? 제 소리 그렇게 싫어요? 집에 가버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가 그 이제 집 갈 때 수행 가버리잖아. 선생 가잖아.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수업 끝나고 지원이 막 화났냐고 물어봤어, 원장님이. 저번 주에 안 왔는데, 저. 월요일에. 월요일에. 지원이 화났냐고 물어봤었어. 저번 주 월요일에? 아니, 이번 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지원 화났냐고 물어봤었어. 막 이제 수업 끝나고 선생 가가지고 거기서 화 안 났다고 했지. 집에 뭐 있어? 집에 뭐 소고기 있어? 강아지. 강아지 있어? 강아지 먹혀. 포메 키워? 졸라 귀엽겠다. 포메는 좀 동글동글 키워? 그 이발 해놓으면 좀 귀엽지 않아요? 강아지 탈모라고. 탈룰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봐봐. 그 아니 설명해 주지 마. 내가 설명해 줄게. 자, 그 봐봐. 그 에듀윌 노원에서 수업할 때 이제 작년 12월에 제가 말했나? 수업 시간에 야구 비하 발언을 엄청 했어요. 야구 비하 발언을 엄청 했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죠. 그렇죠. 야구 좋아해요? 봐봐, 다 싫어하잖아. 좋아해? 싫어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축구가 더 재밌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을 때였어. 축구는 이제 정신없이 90분 동안 뛰어다니잖아. 근데 야구는 뭐 해? 야구는 그냥 저기 대기석에서 골 빨다가 내 차례네 하면 그냥 이제 이렇게 좀 이제 호이 호이 휘두른 척 하다가 이제 공 한번 치고 그냥 이제 아 씨발 하면서 퇴하면서 그냥 들어가잖아. 그리고 또 앉아있다가 다음 차례까지 그냥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러고서 3, 4시간 동안 하잖아. 근데 야구 경기 보면은 막 3, 4시간 동안 그거 또 관객들이 막 이제 응원하면서 막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야구는 진짜 재미없다라고 막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앞에 있는 남학생이 계속해서 고개 숙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학생 야구 재미없는 거 동의하시죠? 하니까 자기 예전에 야구 선수였었대. 그래서 이제 내가 야구 선수였대. 그래서 제가 이제 포수는 엄청 비하했거든요. 포수는 왜 비하했냐면 포수는 하루 종일 앉아있잖아. 이제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포수 출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큼 이제 집중이 필요한 스포츠다. 정말 뛰어난 스포츠다라고 했는데 이런 걸 탈룰라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번은 또 이제 이런 적이 있어요. 편입학원에서 가장 맨 앞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있었는데 야 너 그 반지 할머니 반지 같다 하니까 할머니가 주신 거라는 거야. 할머니가 주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어쩐지 고풍스러워 보이더라. 야 어쩐지 고급져 보이더라. 그래서 그랬죠. 이게 탈룰라예요. 알겠어요? 네. 영어예요? 네? 영어예요? 영어요? 탈룰라. 탈룰라요? 아니요. 영어 아니에요. 영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는. 해봅시다. 저기 그 여러분들 그 급식들 줄여서 쓰는 말 있잖아. 급식들 줄여서 쓰는 말 원장님한테 가서 써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저 스카 가려고 하면 스카? 스카가 뭐야? 그래. 스카가 뭐야? 진짜 완전 올드라서. 해봅시다. The sales director kept on air horn outside his office.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일단 해보자. 판매 감독원은요. 판매 감독관은 혹은 관리원이라고 하시면 되겠네. 판매 관리원은 계속해서 뭐를 켜놨어요? 에어혼, 경적을 켜놨어요. 이해됐어? 경적. 모르는 단어 항상 잘 체크해놓고 이거는 안 외워도 돼. 잘 봐. 아래에 단어 나와 있고 뜻 나와 있는 거 암기하지 마. 이거 몰라도 된다는 뜻이야. 얘는 그의 사무실 밖에서 계속해서 경적을 켜놨어. 그리고 would come out 나왔대. and 생호치시고요. blow the horn 그 다음에 경적을 불었어요. 언제마다 경적을 불었어요? every time 잘 봐. every time 주어 동사 쓰세요.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every time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whe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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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Whenever. 그래서 뭐 할 때마다? 판매원이 settle the deal.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성사시키다. settle. settle.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경적을 불었대. 그러니까 야, 유민아 하나 팔았어? 그러면 뿜뿜 경적 풀고. 야, 남기 하나 풀었어? 그러면 뿜뿜 경적 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 그렇지?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이 어디에 삽입되어야 될지 제가 이 제시문을 해석해드렸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안 풀어봤을 거니까 풀어보세요. 다시 풀어봐. 풀어봐. 오늘은 단어 빨리빨리 통과하고 가자. 한 시간? 안 돼. 집 가서 넷플릭스 봐야 돼. 코알라? 뭐라고? 뭐 보냐고? 궁금해? 궁금해?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요? 환승연애요. 거짓말 하나 걸렸죠? 거짓말 하나 걸렸죠? 여러분들도 환승연애 막 이런 거 봐? 네. 그래? 안 봐? 안 봐? 자, 펜 내려놓으시고 졸지 마라. 연애 특강 해드리겠습니다. 동안이의 연애 특강. 연애 특강. 나중에 이제 만난 기간이 오래되면은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도 예뻐 보일 그 시기가 분명히 오지만, 근데 이제 처음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막 이제 되게 막 이러잖아.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는 항상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는 일단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겠지?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첫 만남이 가장 중요해요. 첫 만남. 그러니까 남자는 막 멋있어 보이려고 막 과묵해 보이는 척 하면 안 되고,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대화 화제를 이어갈 수 있어야 돼. 알겠어? 대답해야지. 알겠어? 형이 물어보잖아. 알겠어? 남규야? 유민아 알겠어? 다 너네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놓으라고. 자, 그래서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이제 첫 만남 데이트 때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 그렇지, 뼈해 장국 먹으라 그랬지. 뼈해 장국. 뼈해 장국 먹어야 우리 빨리 친해지죠. 그 어디 처음 만났는데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초밥 깨작깨작, 그 다음에 포크 파스타로 파스타 막 깨작깨작 되면은 친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뼈해장국을 먹으시면서 이제 그 빨이 뼈다고 하나씩 잡고 뜯어야 빨리빨리 친해지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제가 이제 또 추천해 줄 수 있는 메뉴, 짜장면 같은 거. 짜장면. 자, 봐봐. 그러니까 이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첫 데이트를 할 때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예뻐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입에 막 짜장소스 가득 묻히고 나면 여러분들 막 시크릿 가든 봤을진 모르겠는데, 뭐 이제 짜장소스 그거 막 닦아주고 이제 하면은 굉장히 빨리 친해질 수 있어요. 그쵸? 첫 만남에서 이제 음식은 이런 것들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고객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어떤 거 추천드리냐면, 항상 대화 소재가 중요한데, 대화 소재 같은 경우에도 아무 소재나 채택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소재는, 자, 대학교 어디 다니시는지 꼭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집안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치 성향이 없고 어떻게 되시는지 꼭 물어보시고, 종교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다 물어보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나도 되겠구나, 아니면 우린 여기까지겠구나를 빠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처음에 만난 이성이 진짜 정말 마음에 들어, 근데 나랑 종교도 정치 성향도 정반대야, 그럼 어떻게? 거짓말 치시면 되겠죠. 그쵸? 원래 반대가 더 끌린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반대는 이어질 수가 없어요. 반대가 끌린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MBTI나 그런 거 할 때만 그러는 거고, 반대는 끌릴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될까?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될까? 추리닝? 추리닝도 이제 괜찮긴 한데, 추리닝보다 제가 더 추천드리는 건 그 남학생들. 그 이제 너네 혹시 그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반티 같은 거 맞추지. 반티 할 때 보통 축구 유니폼 있잖아. 축구 유니폼. 그래서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되게 건전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어야 돼. 알겠지?
축구 유니폼. 특히 이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 입으면 굉장히 좋고요. 저 사람 맹군가 봐 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맨유 유니폼 같은 거 입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이제 클러치 같은 거 들고 다니시면 좋아요. 클러치백 같은 거. 클러치백 브랜드는 꼭 구찌나 프라다여야 돼. 구찌 할 거면은 뱀 이렇게 크게 그려진 거 이제 꼭 들고 가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그 프라다라고 삼각형 프라다라고 써주는 거 있어요. 그렇지? 그런 브랜드에다가 이제 그 약간 화끈하고 터프해 보이는 이미지를 줘야 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비니 같은 거 쓰면 좋고. 비니? 아이 들어봐. 중요한 설명하고 있잖아. 비니.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목걸이. 그 다음에 해골 귀걸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은 약간 구하기가 힘들어졌는데 이태원 같은 데 가면은 여기 바지에 이렇게 길게 체인 같은 거 있어. 체인 같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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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바지는, 알지? 바지는 항상 통이 커야 된다. 통이 커야 된다. 뭐 이만 해야 된다. 진짜. 알겠지? 이런 거. 이래야 내가 이제 멋있고 그, 만약에 근데 내가. 아, 들어봐봐, 얘들아. 아, 지금 중요한 설명하고 있잖아. 왜 이렇게 웃어? 내가 만약에 진짜 그 봐봐, 혹시나 내가 데이트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한테 시비 털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들어봐. 시비 털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 팔토시, 팔토시, 팔토시 하나씩 준비하셔야 되는데, 팔토시는 항상 문신 그려진 토시로, 문신 그려진 이런 거 준비하셔서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그냥 바로 그날부터 1일 가능하다. 알겠지? 이럴 거. 정신 차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 잊지 마. 폐기하세요. 남겨 다 기억했어? 알겠지. 얘들아 그 잘 기억해. 어차피 촬영 다 해놨으니까 잘 기억해. 그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니 들어봐봐, 들어봐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 성적 책임질 건데, 만약에 그 이후로 뭐 연애 같은 거 도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데이 코스도 짜드리고. 어? 뭘 물어봐? 아, 헤어지라니까? 헤어져. 헤어져. 야, 야, 니네 생각해봐. 니네 생각해봐. 니네 지금 17살이지. 17살이잖아. 맞지? 17살. 그럼 너네 그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지. 근데 보통 이제 한 30살은 넘어서 하잖아. 30살 넘어서 하잖아. 남왕 남자 같은 경우에 더 나이 많이 먹어서 하잖아요. 그쵸? 그럼 봐봐, 벌써 슈바 14년이야. 14년이면은 14명 이상을 만나요. 14년이면 14명 이상. 왜? 14년이면 14명보다 더 많이 만날 수 있어. 계절마다 한 명씩 만나면 42명이에요 알겠죠? 그럼 봐봐.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우리 한 명 뭐 만났다 헤어지고 슬퍼하고 힘들어 그럴 시간이 없다. 알겠지? 만났다가 아니다 싶고 막 상대가 삐지고 자꾸 막 이제 밀당하고 잰다. 그럼 빨리빨리 헤어지고 빨리빨리 다른 사람 만나야지. 너무 좋아요. 아이, 또 좋아하는 사람 생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서 헤어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아, 원래 다 그런 생각 하는데, 자, 이렇게 봐봐. 헤어졌을 때 대처법. 자, 집중. 헤어졌을 때 대처법. 잘 들어. 다 너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말이에요. 헤어졌을 때 대처법. 자, 헤어졌을 때 절대 다시 연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시 연락하지 마시고요. 특히 술 마시면 핸드폰을 꼭 꺼놓으셔야 돼. 술 마시면 핸드폰 꼭 꺼놓으셔야 돼. 일단 술을 안 마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만약에 내가 헤어져서 너무 힘들잖아. 이제 여러분들 아직 미성년자라서 내가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니까 봐봐. 술. 술. 밤에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 되게 센치해지겠지. 그러니까 밤에 마시지 말고 언제 마셔? 낮에 마셔. 알겠지? 낮에 마셔. 낮에 마셔. 낮에 꼭 이제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절대 연락하시면 안 되고 다시 연락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막 알아. 무슨 감정인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마음이 심장이 쿨렁쿨렁 안 앉고 뭔만 하면 그냥 눈물 흘릴 것. 아, 다 부질없다. 다 부질없다. 그러니까 다시 연락하지 말고 빨리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셔야 돼. 빨리 새로운 사람을 있어요. 어떻게든 있어요. 어떻게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헤어져. 헤어져. 야, 아직 40명 넘게 만날 수 있어. 40명 넘게 만날 수 있으니까 헤어졌을 때 대처법은 절대 다시 연락하지 마. 알겠지? 그리고 보통 약간 이제 이거는 좀 진리 같은데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상대방의 잘못인데 오히려 상대방이 찼어. 상대방이 찼는데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다신 연락이 안 올 것 같았다? 다신 연락이 안 올 것 같았는데 3년 지나서 연락 왔어요. 네, 3년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어차피 지가 잘못하면 꼭 생각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꼭 자기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 꼭 무조건 먼저 연락해. 네, 그건 진짜 공식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알고 계시고. 알겠지? 남규? 근데 저는 이제 고1, 2, 3 때는 제가 빡빡이어가지고 연애를. 예. 네. 아, 그때는 두발 그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막, 저 중학생 때는 선생님들이 막 여자애들 학교에서 사과머리 하고 다니면 그냥 사과 자르고 그랬어. 진짜. 그냥 이 종이 같은 게 딱, 이거 사과머리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이거 그냥 딱 가위로 잘라가고 그랬어. 저 빡빡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빡빡이었었죠. 근데 이제 얼굴이 개잘 생겼으니까 이제 그때도 인기가 많은 건 어쩔 수가 없었는데, 아무튼 조금 이제. 예? 네? 타코야키요? 타코야키래, 타코야키. 타코야키. 빨개지니까 방어도 났어. 제가 이제 원래 MBTI가 I라고 했잖아. INFP예요, MBTI가. INFP니까 이제 원래 약간 저 어떤 성격이냐면 내향형이고 사람들을 싫어하고 대인공포증이 있고 이제 막 누가 앞에서 말하는 걸 정말 무서워해요. 얼굴 빨개지면서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수업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까지도 이제 막 사람 만나면 막 말 잘 못하고 그래. 그래서 나 여기 직원 선생님들이랑 말 안 해. Bless you. 그래서 저 여기 직원 선생님들 말 잘 안 해요. 촌쌤하고만 대화해요 항상. 여기 수학 선생님하고도 항상 인사만 하고. 어디 하자고 여기 왔지? 넷플릭스 뭐 보냐고요. 넷플릭스를 어떻게 봤어요? 집에서 뭐 5시야 빨리 보라고 집에서 넷플릭스. 맞아. 환승연애 하다가 걸렸죠? 거짓말 치다 걸렸죠? 연애 박사가 무슨 연애 프로그램을 봅니까? 사실 그건 풀었어 다? 하긴. 오케이. 풀어보세요. 모로 연단 동그라미를 쳐봐 수리니. 모로 연단 풀어보고. 다음에 이제 연애 특강 2탄 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좀 보세요. 다 풀었어? 이사님? 40분. 뭐 하세요? 40분 풀라고요. 뭐 하셔. 아하. 다솜이 다 풀었어? 풀어봐. 왜 욕을 해?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제 전 여친 중에 두 명이 결혼했습니다. 아, 또 생각하니까 열받네. 진짜. 아, 궁금해? 그래? 역시. 다 이제 연애도 잘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야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들으면 안 되지. 이제 그 제가 전 여친 중에 3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아 이거 야 펜 내려놔. 이거는 펜 내려놓고 펜 내려. 몇 분이야? 어 이건 촬영 없는 걸로 해야겠다. 지금 대본 헛소리만 하나 끝난다. 봐봐. 제가 그 3년을 만났어요. 3년을 만났는데 딱 이제 3년 되기 하루 전날에 헤어진 사람이 있거든. 3년 되기 하루 전날에 헤어졌는데 제가 이제 몇 살 때 만났냐면 제가 24살 끝날 때쯤에 그 사람은 이제 27살이었으니까 3살 연상이었죠. 저는 이제 학생이었고 이 사람은 직장인. 3년을 만났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뭐 모든 연인들이 그렇듯이 이제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싸운 이유 중 아이고 진짜 이거 촬영하면 안 되는데 그냥 수업 안 했다고 촬영하지 말까? 알겠어.